아마 강연 제목에 낚시실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낚시 성능은 아니라서 아마 제 생각에 이 시간에 다른 강연들이 좀 스폰서 세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없어서 이쪽 들어오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만큼은 후회 안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얘기는 앞에 오션 씨가 또 포퍼스 그 제 최근에 강연을 했었잖아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픽스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다면 저희는 저도 이제 그래픽스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제목은 거창하게 총정리라고 붙였는데요. 총정리까지 아니고요. 들어보시면. 네, 오늘 다룰 내용을 했습니다. 스크립트 제조파와 소스 제조파, 그래픽스, 그리고 블루 엔진,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용에 들어가서 이 내용 중은 제가 총정리라고 붙인 이유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세를 개발하셔가지고 서비스까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들이나 갑자기 이제 UT5로 넘어가면서 혹은 21세기 새로운 발견들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구글 검색했을 때 한 번씩 보셨을 내용이고, 여기저기 산발되었던 지식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보다는 나의 것들이 리서치, 혹은 까먹었다든지, 혹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알포버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박민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의 테크트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경영 안 하시는 분들 없이 합니다. 저도 PC에서 드럼볼 라인이라든지, 야구신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유닛 온라인 개발판에 딴 데로 발표했을 때는 넥스트 교수를 하다가, 지금 올해는 미소년 게임을 하는 노래하는 미소년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서, 이제 스프톱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미소년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발한 게임은 유니티는 아닙니다. 네. 유니티 쓰고 싶어요. 여러가지, 우리 회사 여러가지 이유로 유니티를 못 쓰고 있는데, 다음 작품에서 유니티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보셨을 텐데, 저희 회사, 제가 게임은 약간 용계라서 발표할 수 없고, 네, 잠깐 짧은 물어봤던 겁니다. 네, 시프터가 에스플로어가 제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한다. 라는 것보다 이제 기본 티시 그림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 티시 그림을 메인으로 세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운드 개그라고 대표님이 장난을 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 다 잘 안 보실 텐데, 제가 솔직히 보면 여성향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마운드 개그를 했는데, 자기,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운드 개그를 말렸는데 아무도 안 썼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마운드 개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름입니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보이시면 보이시거든요. 크게 하려다가 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박수를 여자분이 치신다는데. 네, 저는 우리는 19금 게임 만듭니다라고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많이 소화 넘어가셨죠. 당연히 19금 게임은 아니고요. 근데 저희 게임에 지금 걱정하는 거는, 잠시 여담을 얘기하자면, 저희 게임에 걱정하는 거는, 최적화라든지 혹은 기획이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게임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게임 신의를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시작할 때 우리 19금이구나 얘기했는데 대표님은 우리 전년력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듣자마자 19금까지만 그랬죠. 우리는 네, 그런 게임입니다. 나중에 다음 달에 PC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인트가 바뀌시나요? 선수 것 같아서 네. 앞에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적화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최적화의 첫 번째는 역시 앞에도 강의에 나왔던 보틀넥을 파악하는 겁니다. 경목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간단하게 합니다. CPU가 보틀넥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얘기했던 드로폴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 너무 많은 드로폴이 있는 케이스와 혹은 복잡한 스크립트나 물리 연산이 그쪽 잡아보고 있는데 분리 연산이 많은 경우에 CPU에 보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버텍스 프로세싱은 이제 버텍스들, 즉 폴리곤 개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폴리곤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버텍스당 너무 많은 연산을 할 때, 즉 버텍스 세일에서 할 때 응목이 됩니다. 그리고 프래그먼트 이제 프로세싱, 즉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픽셀 세일에서는 당연히 너무 많은 픽셀 오버드로 화면에 너무 많은 픽셀을 그릴 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복잡한 스케일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밴드 미드가 있는데요. 밴드 미드는 코딩을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크고 압축되지 않은 우아하고 큰 텍스처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 텍스처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고해상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그 해상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그 스크립트 체크하는 여러분들을 정리를 몇 개 했습니다. 자, 스크립트 체크하는 UT에서 재밌는 거는 UT의 시범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이나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 개발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C#에서 UT가 C# 예능이 아닙니다. UT의 핵심은 C#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C#으로 랩핑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스폼 포지션 같은 함수를 본다면 트랜스폼은 C#에 대한 속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포지션 변수를 럭커 설정한 부분은 C#로 되어 있습니다. 럭커가 중요한 부분은 다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C#과 C#로 바꿀 때 오버헤드가 생기는 문제 존재합니다. C#에서 C# 함수 너무 많이 호출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옛날에 루아나 뭐 C# 이렇게 스크립트를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립트 내에서 움직이는 것과 엔진 내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지만, 엔진과 스크립트가 통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도. 함수 호출에 대한 그 오버헤드가 큽니다. 그래서, 유니티 객체들을 변수에 저장해두고 패싱을 해서 사용한 게, 유니티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테스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지션 매번 세팅한다는 한 케이스마다 시계에서 10불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대한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파일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립니다. 실제로 이제 파일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 있는데 파일 오브젝트는 웬만하면 지향을 해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캐싱을 하고 변수에 캐싱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 유와 딜리트는 쓰면 그 런타임 중에 호출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체스파 원칙이 있죠. 똑같습니다. 이 인스턴트와 디스토리 함수도 유과 딜리트와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과학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오브젝트 풀링이나 활성화, 비활성화를 해야 되고 오브젝트 풀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크립트 체스파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업데이트 함수에서 많은 걸 처리하는데 그 C++로 하다가 유니트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게 있죠. 콜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유니트에서는 클리어 콜루틴이 있죠. 업데이트 대신에 콜루틴을 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콜루틴으로. 그 콜루틴으로 웹프레임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콜루틴이 업데이트보다 빠릅니다. 그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콜루틴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C#에서 그 네트워크 패키버를 할 때 C#과 C++을 만나면 박싱과 언박싱을 해야 됩니다. C#에 만들어진 객체를 C++ 객체를 바꾸고 넘기고 하는 게 박싱과 언박싱인데 이것은 C#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과학합니다. 그러니까 박싱과 언박싱 하지 않고 C# 객체를 C# 객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아니 나눗셈보다 도셈이 몇 배나 빠릅니다. 사실 몇십 배 빠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할 때 셈을 나눗셈 사용하지 않고 도셈을 사용해야 되고 길이 계산할 때 길이 연산 비교할 때는 레모인트보다 스퀘어 레모인트를 사용해서 제곱근 연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스크립트에서도 스테이드에서도 가장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길이 계산 굉장히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공격 거리한 계산할 때, 체제화할 때 크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체제화라는 건 커다란 부분 하나 이 코드를 이 열 줄의 코드를 두 줄로 바꿨어. 그러니까 빨라져. 라는 것도 분명 존재하지만 자잘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보틀넥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덟 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게임 개발할 때 전투 부분 플랜 너무 안 나와서. 최초발 작업을 했었는데, 단지 리스트를 외부로 바꾼 것만으로 10프레임 이상 향상 효과가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 여러분 습관적으로 다 남은 세고 사용한 작은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의외로 보조적 데이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발 부분이 모일 때 나중에 최초발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의심한, 뭐, 물론 큰 것부터 잡아야 되지만, 큰 것 잡고 난 다음부터 의심한 부분은 습관적으로 최초발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수값도 상수로 전하고 모바일 쪽이니까요. 상수로 전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좀 이따 나오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리드온이나 퍼스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값이 컬렉터에 관련인데요. 다음 내용이 값이 컬렉터의 내용이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유니티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프로모들이 황당해하는 바로 이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C++보다 좋은 건 C#이 좋은 거는 항상 얘기하는 게 메모리가 자동된다. 자동으로 삭제된다라는 장점에 포커스가 없는데 게임을 만들게 되면 이 가비지 컬렉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게임을 출시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누가 댓글 쓰는 스타일이 좋아요. 내가 저걸 할게. 네? 이런 강철하다 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항상 난리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서 빨간색 스파이크인데요. 세대가 작업할 때 프로파일을 찍으면, 항상 저 스파이크가 나올 게 있어. 맞습니다. 자, 빨간색은 강철하다 스파이크인데요. 네, 주기적으로 칩니다. 이게, 게임이 전체적으로 30프레임만 나오고 사실 상관없어요. 20프레임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게임 40프레임 나오다가 한 번씩 20프레임 떨어지면, 그건 유저를 미치게 합니다. 게임이 거급되는 게 느껴지죠. 이 스파이크가 렉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렉이 됩니다. 그리고 유닛에서 가장, 이 렉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값이입니다. 우리가 물론 런타임 중에 어떤 순간에 캐릭터를 굉장히 생성하거나 해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많은 게 값이입니다. 값이 발표는 이제 모노의 독점 회복을 할 때문에 해제를 위해서 CC에 호출이 되었대요. 문제는 자동으로 호출되다는 거죠. 언제 호출할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CC에 보면 함수에 정말 CC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CC 컬렉터 호출되지 않습니다. CC 컬렉터 호출한다고 값이 컬렉터 호출되지는 않습니다. CC 컬렉터는 값이 컬렉터 호출하는 힌트를 줄 뿐이에요. 근데 자기 다른 데다 봐봐. 안 해요. 언제 호출되는 건 결국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 값이 컬렉터는 프로모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 값이 컬렉터에 먹이를 안 줘야 된다는 게 결론적인 겁니다. 값이가 쌓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한 수많은 스크립트의 패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시청자 승인이 아까 4개 발생할 때였네요. 그래서 어떤 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특히 여기도 여러 가지 지금 게임 개발하시거나 혹은 스타트업 계신 분 중에서 아트 쪽이나 기획 쪽에서 계시다가 그 유니티라는 좋은 도구가 나와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유니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프로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기본 개념을 잘 모르대요. 그리고 책에서는 프리패 만들고 유하고 디스토라이트가 되잖아. 게임은 돌아가죠. 하지만 중간에 팀 현상이 왜 팀이 발생하는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모어에서 특히 유니티 프로모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브젝트 풀링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게임에서. 그래서 오브젝트 생성과 해제하는 건 부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해제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나중에 값이 컬렉터 호출해서 게임을 느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게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생성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해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브젝트 풀링을 만들어 두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서 몹이 나온다. 몹이 한 100마리씩 나올 것 같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 마리 나올 때마다 생성하고 죽으면 해제하고 하는데 오브젝트 풀링의 기본 개념은 100마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100마리 생성이 됩니다. 메모리에. 그리고 그거 죽으면 뒤로 돌려보내요. 나중에 또 쓰게 돼서. 하이드화 시키든가 계열사화 시키면 됩니다. 예급 시키면 되죠. 그래서 기본 개념은 계속 돌렸으면 화면에 최대의 맥스가 치마다 만들어두고 그 후에는 생성 해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위한 도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프로모드를 위한 게 좋은 게 유니티 경우에 도구들이 SS도가 많이 있습니다. SS도에서 혹시 풀링이라고 하면 그 코드들이 있어요. 유료로 파는 것도 있고요. 무료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갖다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거기 사용방법이 생성할 때 탭 생성하고 해제할 때 탭 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했던 각색할 때 가장 큰 먹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UI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로딩할 때, 그래서 각설에서 정리하는데요. 중요한 건 로딩할 때 느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게임 중간에 느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슈팅 게임 할 때 총알 같은 기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더 자잘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게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객체가 바로 스트링입니다. 인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링을 쓸 때 시각이 바뀌는 스트링을 더할 때 그냥 플러스 연습만 하면 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 쓴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옛날 문자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카페했고 왜 카페했어야 됩니다. 네, 플러스 하면 되죠. 근데 그거 공짜가 아닙니다. 스트링과 스트링을 더하는 연산을 쓰면 중간에 그 스트링 두개를 합친 임시문자열이 생성됩니다. 그 임시문자열은 값이 팔 때 먹이가 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값이 팔 때 정리해야 될 쓰레기 메모리가 되죠. 여러분들 플러스 연산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나 함수에서 하나밖에 안 쓰는데, 한 번밖에 안 쓰는데, 그렇죠. 자기 본인 함수에서 한 번밖에 안 쓰죠. 그런데, 한 프레임을 생각해보죠. 60프레임 생각하면 60번 호출하고, 함수 하나 호출할까요? 아니죠. 그런 비슷한 함수들을 몇백 개, 몇천 개로 호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프레임마다 이미지 객체가 몇백 개, 몇십 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수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이즈에는 굉장히 큽니다. 게임이란 게 60프레임이라는 건 굉장히 빠른 수치예요. 0.016초, 그렇죠? 그 프레임이 나와있는데 그 60프레임 찍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같이 할 때 모기가 되면 나중에 굉장히 한 번씩 크게 터집니다. 저희가 많이 해봐봤고요. 그러면 저희 유지 개발 때. 그래서 해결 방법은 스트링 빌드를 사용합니다. 스트링 빌드에 appe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자기와 함수에, 자기 스트링에 다른 스트링 추가해 주는 겁니다. 임시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연산이지만 꼭 습관적으로 append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포인치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포문 도로보다 포인치가 뭔가 멋져 보이잖아. 진짜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제대로 된 코드를 작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포인치도 배열에 대해서 돌릴 수 있는데, 돌릴 때 임시객체가 발생합니다. 한번 돌 때마다 24바이트의 쓰레기 메모리 생성해요. 그래서 10번만 돌아도 240바이트. 100번 돌면 2400바이트, 2kg가 메모리가 남습니다. 보통 폼 돌 때 10번만 돌지 않잖아요. 더 많이 돌지 않죠. 그 경우를 발생해서 그것들이 참수에 쌓이고 쌓이면 이제 크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포인트 대신에 배열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스트나 픽셀러리 같은 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일반 배열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배열에는 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그 비교할 때, 이제 오브젝트의 태그를 비교할 때 컴페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컴페어터 역시 임시객체를 생성합니다. 주말에 스트링 임시객체를 생성해요. 컴페어터 대신에 죄송합니다. 태그 비교할 때 이꼴을 하는 게 아니라 컴페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꼴을 대신에 컴퓨터 탭을 사용하지만 중간에 인식객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태그도 그냥 비교하면 안 되죠. 태그 비교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서 클래스 같은 부분은 가능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것도 있죠. 하지만 간단하게 변수값 몇 개 저장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보다는 스트럭트 구조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힘이 생성되지만 스트럭트는 스택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생성하고 가볍게 생성하는, 그, 값만 저장하는 객체들은 클래스를 생성하지 말고 구조체를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즉시 제할 때는 디스포즈를 수동으로 노출하면 각 컬렉터에서까지 안 기다리고 거기서 바로 해제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내부에 따라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호출에 넣으면 나중에 각 컬렉터에 한 번에 정리할 때 좀 덜 갑니다, 그게. 그리고 객체를 만드는 API들이 있습니다. 최초할 때 보면 나오는데요. 임시객체들을 만든 API들이 유익이나 구별 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컴포넌트라든지, 메시의 버티시스, 카메라, 올카메라, 이런 것들을 중간에 임시객체에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각 시간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각과 시사부의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배경상황, 이 업데이트 안에서 객체가 이동하고, 회전하고, 무빙, 트랜스레이션 다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호출할 때가 다시 10%에서 호출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값들을 여러 가지 변환을 할 때는 중간에 인식의 단지 변환값을 만들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놓고 아니면 커튼을 만들어놓고 그 값들을 다 합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브나 트랜스를 한 번만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걸 중간중간 계속 호출할 때마다 10%가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무브 업데이트할 때 마지막에 모든 하는 걸 다 모아놨다가 피싱했다가 한 번에 무브를 호출해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개컴포넌트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컴포넌트 바꿀 때 제일 처음에 한 번만 개컴포넌트를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 저장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개컴포넌트 호출 안 됩니다. 느립니다, 굉장히. 그래서 잠깐만 업데이트 할 때마다 내가 어떤 UI를 바꾸든가 혹은 오브젝트를 바꿔가지고 점프를 시킨다고 할 때 개컴포넌트 호출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개컴포넌트 하지 말고 트랜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다 변수에 저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분배 함수 또 잘 모르시는 것인데 우리가 유닛에서 딱 하고 스크립트 딱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몇 개 만들어집니다. 스타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데 안 쓰는 것도 있어요. 업데이트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스타트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남아있으면 그것도 역시 월 차장이나 기재하지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쓰는 거 아니 함수 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비함수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호출하는 부하가 제로가 됩니다.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건 이것들을 여기고요.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리소스의 가장 중요한 크게 차지하는 건 메모리 텍스처죠. 내가 아까 박스컬렉터만 240kb 했지만 텍스처 차지가 잘못 들어가면 텍스처는 뭐 4메가씩 5메가씩 차지하죠. 그래서 텍스처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압축입니다. 모바일에서는요. 각각 모바일 규정이 맞는 텍스처를 압축을 해야 되고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니까 안드로이드는 ETC1이라든지 뭐 아이폰은 TV-RCT 이런 걸 합쳐하면 보통 그 기본적으로 용량이 한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게 메모리 차지 용량으로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픽셀은 압축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건 픽셀은 PMT라고 해서 파워부트라고 해서 2의 제곱이어야만 풀리라. 무슨 얘기냐면 2의 제곱이 아닌 픽셀, 이건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 픽셀 만나고 100폭밖에 100짜리 UI를 가져줄 픽셀이 있어요. 페이지에 가서 픽셀 아틀라스는 설명되지만 아틀라스 아틀라스면 100폭밖에 50폭, 50폭이 줄 수가 있습니다. UI도 그렇게 주니까요. 그렇게 되면 100폭밖에 픽셀을 메모리에 올리면 256폭이 256으로 변환됩니다. 가장 가까운 2의 배수로 커집니다. 그거 큰 2의 배수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요즘 FHD 같은 건 1280이죠. 1280의 픽셀을 만들어주면 메모리에는 2048이 됩니다. 다시. 2048, 2048 되면 엄청난 큰 용량이 되죠. 그래서 그래도 뭐 FHD에서는 배경화면, 이런 것보다든지 UI들 버튼이 크다든지 그래서 100, 300 있으면 무조건 2의 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예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메모리가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 아트라스를 쓰면 1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택시 아트라스를 활용해야 되죠. 한 택시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 1044라든지 요즘 폰은 2048, 2048 써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요즘 폰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2048, 2048 쓰는 데서 하나에 다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재씨 발표에 나왔지만 배치 레더링을 위해서도 택시를 하나 묶어야 됩니다. 배치 레더링에 첫 번째 부분은 트레일을 갖다 했다는 얘기고 트레일을 갖다는 얘기는 택시와 같은 택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텍스처가 같아야 하지만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I 같은 걸 찍을 때 화면에 주장 모든 UI는 한 텍스처에 있다면 이상적으로는 화면에 주장 모든 UI를 찍을 때 드롭볼은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다들 이상적인 이야기. 현실은 그렇진 않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트라스는 많이 밀어넣어야지만 한 화면에 나온 UI는 최대한 많이 밀어넣을 수 있어야지만 드롭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할 수 있죠. 또 이제 UI 만들어달라. 이거는 프로그램 분들이 중요한데 아티스트 분들한테 그걸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테스트 아트라스 만들어버렸잖아요. 필드 있고 위키 내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UI 분들한테 시키면 이제 UI가 전혀 같은 화면에 안 나오는 UI 이렇게 볼 때가 있어. A라는 화면이 있고 B라는 화면이 있는데 A 화면이 이 텍스처 A라는 화면은 이 텍스처 쪽으로 있고 B라는 화면이 이 텍스처 쪽으로 있고 결국 텍스처가 다 바뀝니다. 그럼 한 화면에 나오는 텍스처가 하나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페이지죠. UI입니다. 페이지가 다른데 그걸 맞춰봤자 의미 없습니다. 한 번에 내면 한 화면에는 텍스처끼리 합쳤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 UI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콘들만 모아놓는다든지 뭐 혹은 배경만 모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배경 아니면 한 화면에 페이지 배경 하나씩 넣으면 그 배경들만 모아놓는 텍스처는 아무 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만 아까 이처럼 그 POT의 이해 제곱 때문에 용량을 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배치를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한 화면에 나오는 것들 하나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를 갖다 된다는 얘기는 알파가 갖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알파 같이 갖다 된다는 게 아니라 알파 블레딩을 하나 안 하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알파 블레딩을 한 바퀴를 묶어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알파 블레딩 한 바퀴만 배치가 됩니다. 알파 블레딩 안 하는 것들은 안 하는 바퀴를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나간 게 한 장에 들어가는 상관없겠지만 한 장에 다 못 담는다. 5일이 하나 못 담는다고 해요. 5일 두 개를 만들겠어. 그런다면 하나는 나오는 기본이고 하나는 알파 있는 거 하나는 알파 없는 거 끼리 모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택시 압축할 때도 알파가 있는 택시와 알파가 없는 택시는 압축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예 알파가 없는 택시끼리 모아놓는 게 압축 때도 그다음에 대체될 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아티스트 포장하기 힘들어요. 프로모들이 여기서 채택하는 프로모가 가이드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는 모바일 쪽에만 정리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뭐 딱 스테이트스와 미맵을 사용했다. 이건 뭐 아까 LED 얘기도 나왔지만 미맵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하고 또 하나는 좀 부담적인 케이스인데 32비트 픽셀 수 우리가 보통 RGBA에서 8888 쓰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줄이는 4444도 있습니다. 그 11비트 픽셀이에요. 그래서 12비트 픽셀을 사용해도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UI라든지 이런 게 우리 게임이 UI가 단색이야 혹은 그라데이션 같은 게 없어 그러면 16비트 텍스처를 해도 충분합니다. 꼭 32비트일 필요 없어요. 16비트로 바꾼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용량이 50%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제 텍스처 페이퍼 페이지에서 제일 왼쪽이
이제 8888이고요. 중간이 4444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비더리 화면이 이제 색깔이 분리되고 보일 겁니다. 화면에 디더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디더링을 넣으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용량은 절반입니다. 제 게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 게임은 그래서 거의 모든 픽셀을 유월인가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게임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A급 퀄리티를 만들었고, A+S급 퀄리티를 모르고 만드는데, 유월인가가 가능한 이유는, 유월인가를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툴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게 가능한데, 일본 쪽일게요. 왜냐면 일본 쪽에서 들기 좋게 발달되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면, 공세 같은 거 보면 다 유월인가죠. 공세이라든지 여러 수많은 게임들이 유월인가를 해야 돼, 그 토트 노가다를 했던 걸 생각하면,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 거의 텍스처의 소상 없이, 그러니까 유효컬러도 팔레트를 이용해서 유효컬러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게임들을 보면 보여주면 이 유효컬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량은 4배로 줄었습니다. 텍스처 우리는 그림을 만드는 게임이라서 텍스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요즘 한참 게임 나온 게임들은 1기가 넘는 게임도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쪽에서 작업하는 거는 한 100메가 밖에 안 되죠. 사실은 100메가는 그냥 한 10메가죠. 파일 보면 APK 딱 보면 프로그램 작업한 코드는 10메가예요. 근데 왜 1기가가 나오냐? 대부분 다 텍스처 용량이에요. 그리고 텍스처 용량까지만 다운로드 속도가 문제가 되죠. 텍스처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제 모바일에서는. 그걸 줄인 것만 해도 체스타나 APK 체스타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메모리 사용 프로파일링은 뭐 유니티 코드에서 저희가 피트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니티 코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 메모리, 실제 텍스처가 위에서 메모리에서 용량이 얼마 차지할까? 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텍스처 파일이 1메가짜리라서 메모리도 1메가짜리가 아닙니다. 보통은 메모리 2마이 짜리입니다. 텍스처 파일보다는. 그래서 압축된 텍스처를 지원할 때는 거의 비슷하지만요. 아닌 거 예산한 PHA 담을 가능한 케이스에는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데서 많습니다. 올라가면 압축이 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할 때는, 리포트 할 때는 언제나 옵티마이즈 메시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즈 메시지 옵션을 켜주면 텍스트 캐시를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폴트로 켜지나? 그렇게 키링을 확인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오토마이즈 메시 데이터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 세팅에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컨텍스트 모드를 줄여줍니다. 타넷이라든지 노말이라든지. 특히 2D 게임에서는 잘 안 쓰는 거죠. 노말 같은 경우, 그걸 알아서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플레이어 소환 안 돼도 체크할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쪽으로 넘어가면, 오디오에서 모바일은 당연히 스테레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어폰으로 게임 확인했을 때 의미가 있긴 하지만 클릭 게임이나 3D 게임, 아니면 모바일은 3D 사운드까지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스테레오가 아니라 보통은 모노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92kb 정도 음질을 낮추고 모노로 입문해서 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사용할 수가 많습니다. 사운드 파일이 있었다면 5점에서는 아마 2D로 디폴트가 되는데 4점에서는 사운드 파일이 인포트하면 디폴트로 3D로 디폴트됩니다. 그럼 용량이 커져요. 영문에서 2D로 바꾸셔야 됩니다. 꼭 바꾸셔야 되고요. 네. FPS로 오지 압축 사운드와 배압 사운드를 구별해야 되는데 압축 사운드는 로딩한 속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재생하는 플레이 순간 재생 안 되고 남 빅점에 재생이 됩니다. 효과만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효과들은 웨이브 파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큰 길고 계속 루프되는 배경화면 같은 경우 배경화 같은 경우는 FPS나 OGG로 압축된 사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펀트 쪽 체제파를 보는데 저희도 사용했던 방식이었는데 이건 NDC 발표팩에 있어서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NDC에서 했던 벨제이스 원에 도착시키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그래서 발전되었는데 이게 펀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펀트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텍스처든 세이프 텍스처든 메모리에 텍스처에 찍는 게 게임에서 펀트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048을 만들고 쓰는데 한국 용어 같은 건 상관없는데 일본까지 넘어가니까 엄청 오버가 된다. 그러면 이거 2048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냐면 그피처 넘어가면 택시차차 더 만듭니다. 2048짜리 더 만들고 혹은 우리 1004짜리 썼는데 1004 만들고 두 장, 세 장을 사용합니다. 점점 늘어나죠. 이걸 체크한 방법 하나가 팩트 폰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택시라면은 다 새기면 된다. 흰색 폰 보면 새기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모아놓고 내가 이 칼라를 다, 내가 차를 다 쓰냐 한 차로만 쓰면 되지 않냐라는 개념이 나온 게 팩트 폰트라는 개념입니다. 찾아보면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GBA 각 채널에다가 폰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값을 세일해서 끌어봅니다. 그 질질을 때요. 그러면 1048자 4장을 만들어야 될 걸 한 장으로 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메모리 용량을 4분 1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처가 같기 때문에 글씨들끼리 배치해드리는 것만 됩니다. 아까 4장 텍스처는 텍스처 4장이 되면
바깥에 글씨를 찍을 때마다, 하늘을 찍을 때마다 바깥 택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카트는 오늘 매출 현장이 되겠지만 안 나왔다면 매출 현장이 안 됩니다. 하나에 넣으면 매출 현장의 효율이 훨씬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7장짜리 한 장에 이 발표에서는 7장짜리 한 장에 이렇게 4장을 4개 글씨를 넣습니다. 한 픽셀에다가 4개 글씨를 찍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팩트포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소스 기타는 저희가 처음에 저희 유튜브 게임 개발할 때 론이 너무 길어서 봤거든요. 론이 거의 3초 가까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다 도중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함수 중에 하나가 리소스 로드 어시크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기로 론이 하는 함수죠. 근데 뭐 특별한 것 쓰는 게 더 빨라 느리게 나오고 하는데 이걸 딱 이용할 때 정말 일반 로드 함수보다 수십 배 느린 거였습니다. 이 함수를 단지 리소스 로드로 바꿨던 순간 로딩이 3초가 되는 게 5초로 줄었어요. 유니티에서는 특히 유니티 사용한 케이스는 엔진 자체가 블랙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하는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게임이 많이 느리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유니티의 잘못이 50% 높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의심하고 항상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두 배 빨라질 수 있어요. 사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니티는 신의 로봇은 아닙니다. 보험도 무리하죠. 일반적으로 유니티 발표했지만 유니티 직원이 아니니까 한 말이 유니티가 서비스이긴 좋지만 서비스에 부탁하는 욕나오는 물건이죠. 다들 이렇게 겁니다. 서비스에서 씨 이걸 아이씨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막 질문해도 그래서 커뮤니티 질문하죠. 이거 씨 유니티 만들었다 그러면 전부 다 아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런데요 답변 없어 아무도 전부 다 아 나도 그래요 이거밖에 없죠. 유니티는 그런 엔진입니다. 백수는 엔진이 유니티 원래. 그래서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잘 알고 유니티 안 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유니티 쓰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유니티 게임을 개발했었어요. 자, 그래픽 체크 부분은 이제 자, 티피볼 아까 앞에 체크할 시간에 나왔지만 드로우볼이 있죠. 자, 드로우볼 줄여야죠. 그러면 얼마가 적당합니까? 라고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모바일은 100 이하를 추천합니다. 100을 넘어서면 좀 뭐가 있다라고 돼요. 그래서 보통은 게임에서 70에서 100 정도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의 제가 체크한 전에는 브로콜이 580이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체크 프로그램 없을 때였을까요? 제가 입사하기 전입니다. 입사하기 딱 봤더니만 저 한 페이지 찍는데 리스트 뷰가 있긴 한 페이지 찍는데 580 나왔어요. 브로콜이 모아 찍기 하나도 안 되거든요. 유니티에서 이렇게 모아 찍기가 안 돼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580인데 모아 찍기하고 레드했을 때 체크한 이후에 170으로 바꿨습니다. 브로콜이 500에서 100으로 줄었죠. 근데 프레임 별 차이가 없어요. 48, 48 프레임. 프레임 비슷한 이유는 이게 PC에서 돼요. PC에서 테스트하는 건데 PC에서는 브로콜링은 하지 않습니다. PC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많이 좋아할 때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개발 PC에는 최소한 GTX 650에서 달려있죠. 점심시간 에러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래픽카드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PC에 테스트하는 건 아무 차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랬었는데 고민했던 게 우리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프레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가 왔어요. 이렇게. 아, 우리 게임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이 게임과 우리 그래픽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말하면 내가 딱 한마디 게, 그래픽 말도 안 돌아가죠. 지금 이 PC가 안 돌아가면, 이거 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우리 게임 자체 문제가 많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유니티 PC에서 개발할 때, 드로콜이나 프레임이 60프레임 안 나오잖아요? 오프레임 같은 중프레임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PC의 성능과 PC의 그래픽 카드잖아요. 거기서 60프레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해상도 작잖아요. 거기서 60프레임 안 나오면, 모바일 쪽하면 정말 그 절반이 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 최소할 때 첫 번째는 PC에서 60% 이상을 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직 필수예요. PC 테스트가 쉬우니까 좀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실제로는 내 드로콜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얘기한 반대 얘기인데요. 100 이하로 찍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밑에는 제 모바일 테스트 한번 돼요. 그래서 사원의 입법을 갖고 있는데 사원에서 입법을 테스트할 때 드로콜을 190이 넘습니다. 한장 프레임이 60프레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뭐 30프레임 제일 좋은 거 아니죠. 중급 정도 돼요. 이 제품에서 드로콜을 이만큼 넘었을 때도 프레임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드로콜이 문제를 많이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게임에서 제일 프레임 많이 남은 곳은 300프레임 드로콜이 300개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60프레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드로콜이 꼭 버슬렉이라는 건 아닙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자기가 프레임이 나오면 구실에서 안 줄어도 됩니다. 그리고 컬링. 네. 그래픽 쪽에 명언이 그거죠. 최적화 명언은 가장 빠르게 그린 방법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플러스 유니티의 플러스 컬링은 각 레이어별로 거리를 설정,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멀리고 있는 산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 베개 같은 거는 컬링 거리를 길게 주더라도 만약에 앞에 눈앞에 보여 잘 안 보여서 상관없다. 풀 같은 거나 자갈 같은 거는 컬링 거리를 짧게 주면 됩니다. 그럼 조금만 멀어도 계속 사라지죠. 걔는 사라진대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산이 앞에 툭 사라지면 이상하지만 앞에 바닥에 있는 자갈은 사라져도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어요. 레이어별로 옷을 넣고 레이어별로 컬링 거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프레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컬링은 옵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 컬링까지 필요한 게 별다른 없는데 시즌 음악 필요하죠. 시즌에서 오픈 컬링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딱 보이는 것만 렌들하고 왼쪽에 중간에 그림과 오른쪽 그림 비교해보면 오른쪽은 오픈 컬링 끄기 전이고요. 켜기 전이고 꺼지는 거고요. 그럼 다 그려야 됩니다. 카메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왼쪽에서는 이제 벽이 갈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안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로폴이나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전락이 되고요.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유닛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윈도우에서 오퍼레이션 컬링 메뉴에서 설정하면 카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가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 효율이 있냐 없냐는 테스트 바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컴바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브젝트를 아까 드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스크립트를 유니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컴바인 시스템 컴포넌트라는 걸 기본 제공하는데요. 그 컴포넌트를 붙이면 그 자식들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메시로 합쳐집니다. 자동으로. 메싱이 돼요. 그래서 드롭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 지금 왼쪽에 그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에 아파트 같은 게 그런 수많은 오브젝트를 이루어지다가 컴바인을 붙이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성능상에서 훨씬 이점이 됩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겠네요. 배시 얘기가 있는데 스태틱 배시와 다이나믹 배시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스태틱 배시로 스태틱 체크하면 스태틱 배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드롭볼이 되고요. 다이나믹 배시는 동적으로 봤을 때 정점이 버텍스가 900개 그리고 버텍스는 300개죠. 정점이 900개 미만인 것들은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몹들이라든지 총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이나믹 배치를 하면 움직이고 생성되는 게 되지만 자동 배치를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옵션으로 켜줄 수 있습니다. 케이스 다 켜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맵을 사용해야죠. 네, 3D 게임이 이제 다 3D 게임이니까 요즘은. 3D 게임은 이 말 때 라이트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선택의 필수입니다. 실제 라이트는 모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라이트맵을 이용해서 미리 뽑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에 보면 옵션 중에 랜덤 모드가 있습니다. 라이팅 랜덤 모드 보면 뭐가 있냐면 임포턴트와 낫 임포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전에 홈버스 했어요. 임포턴트를 설정하면 그 라이팅은 픽셀 사이즈에 들어오고요. 낫 임포턴트라면 버텍스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버텍스가 계산하냐 픽셀가 계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픽셀 사이즈를 하는 게 우리 폼 사이즈냐 몸 사이즈냐 구할 때처럼 그 이제 픽셀 사이즈를 해야지 라이팅을 훨씬 더 높아지죠. 하지만 뭐하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 얘기를 들면 자동차에서 앞에 헤드라이트다. 그러면 걔는 픽스라이트를 쓰고 뒤에 거 후미등이 나면 버텍스라이트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라이팅의 조율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가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버텍스 개수가 우리는 캐릭터들이 보통 버텍스 서울밖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버텍스 개수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오버드롭입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오버드롭이 굉장히 심합니다. 드롭을 문제만큼이나 오버드롭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버드롭은 한 픽셀에 두 번 이상 그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코어 해상도는 보통 요즘에 FHD를 넘어서 이제 QHD, 최소 4K까지 나옵니다. 유저들은. 무슨, 근데 화면 5인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UI 버튼을 작게 만들 수 없어요. 대상. 지금도 충분히 작은데, 이 더 작은, 더 작아지만 이제 버튼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안 줄어들고 해상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오브젝트를 그릴 때 그림 픽셀이 많았어요. 그 픽셀도 겹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제일 그림픽셀이 보드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도 제일 많이 보드랩을 차지한 게 바로 이 픽셀에 있습니다. 특히 2D UI에 있을 때 굉장히 심합니다. 화면을 중점에서 밀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키에서 랜덤으로 보면 오버드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색깔이 짜면 짤수록 오버드롭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게임을 보면 UI 버튼인데 기본 빨간색이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돌려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면 렌더링 순서를 조정하는지 피드가 알파
알파 오디 알파 소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로 오디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테스트해본 폰 중에 가장 최악의 폰이 옵티머스 D3였는데 혹시 옵티머스 D3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폰만 귀신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최초의 QHD 폰이에요. 회사가 2000이 넘어요. 2500, 2500인가 넘어요. 근데 CPU는 옛날 CPU에 닮았는 그런 L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상한 모델입니다. 회사는 다른 것보다 내면했는데 CPU가 같아요. 그 얘기는 카트를 그리는 건 성능이 진짜 안 나와요. 이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픽스가 많아지고 오버들은 그냥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근데 CPU는 못 받쳐줘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한 세대 지나면 이제 그런 건 사라지겠지만 이제 한 세대 지나면 4K폰이 나옵니다. 그럼 회사가 거의 4천이 나옵니다. 5인치에 하면 그러면 오버로 문제가 오버로 프로세스가 훨씬 더 많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픽스가 계속 너무 많아져요. 그 부분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문제죠. 잠깐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티 쉐이더는 모바일 쉐이더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유티 기본적으로 쉐이더, 기본 쉐이더 사용할 거라면 유티 모바일 쉐이더를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쉐이더에서 추가 영상 하면 안 되고요. 네, 실수 영상 할 때 플로트 영상을 쓰면 안 됩니다. 보통 픽스를 사용합니다. 네, 카프 같은 경우는 16피트짜리 플로트는 유구이기 단체 사용하고요. 컬러랑 라이트기사는 픽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18피트짜리 플로트예요. 15분이 아니라 없죠. 18피트짜리 플로트인데 속도가 4배 정도 빠릅니다. 세이더 연산할 때는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지만 라이트기사 사용하면 퍼라이트는 무지 빨라지고요. 자, 블렌지는 중간이죠. 블렌지는 이제 픽스 업데이트라는 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디폴트가 0.02초입니다. 이 얘기는 한 프레임당 1.50번으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물리기 단일반적으로 1.50%씩 붙일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총알을 0.02초를 빼지 않잖아요, 게임에서. 보통 총알 가지고 어차피 1초 안에 맞습니다. 그러면 꼭 디폴트 0.02초를 하다 보면 물리 엔진이 연산 50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거를 상황을 맞춰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1초에 저는 이제 0.2초 정도, 즉 1초에 5번 정도 하는 걸로 맞췄을 때 프레임 항상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 엔진 이용할 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트 오브젝트, 또 중요한 건 세트 오브젝트 만들어놓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순간 물리현상, 물리세계를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그때 그럼 어차피 끊깁니다. 세트 옵티스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이래서 하고 슬립을 좀 하실까요? 네, 2D 엔진 할 때는 이제 2D가, 위트에 2D가 들어갔죠. 위트 2D를 사용하십시오. 위트 2D 물리가 3D 물리보다 2D 엔진이 훨씬 빠릅니다. 거의 약 1.5배도 빨라요. 2D 사용할 때는 2D 물리 사용하고요. 리스트바디 2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D 할 때는 3D 물리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웹프로 사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테이블 대신에 레이어 사용해야 된다. 메시폴라이더 주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맵 같은 거 게임 만드는 게 있죠. 타임맵 보면 일반적으로 만드는 웹프로에서 프로젝션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한 번씩 움직여서 조금씩 다 나뉘겠죠. 메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메시를 통일시켜서 합쳐서 컴바인 시키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든가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걸 이용해서 물리 여사에 훨씬 빨라집니다. 타임맵 게임들은 많이 하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물리현상 잡고 각각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죠. 네, 나머지는 참고 자료들은 이렇고요. PPT는 오늘 뭐 슬라이드 올릴 테니까 공식 상황 보면 나오실 겁니다. 시간은 더 많은 설명을 못했는데요. 자, 제가 참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